자, 오늘은 이제 내부 공간이 될 이곳을 새로 색칠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정에 있는 나무 부분부터 빼빨을 좀 갈아갖고서 색칠이 잘 먹힐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빼빠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방치해 놔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해요. 자, 이제 마스킹 테이프로 다 보호할 곳은 보호하게 가려놓고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가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상당히 밝은 빛의 페인트로 칠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라서 여러 번 칠해야 그 밝은 페인트 색깔이 살아나는 그런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칠했어요. 지금 좀 얼룩져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벽면, 스타코로 돼 있는 울퉁불퉁한 부분이어서 페인트 칠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첫날은 제가 요령이 좀 떨어져 가지고 많이 페인트는 썼지만 얼룩도 지고 골고루 잘안 되더라고요. 좀 요령이 많이 필요한 그런 칠이었습니다. 스타코에다가 칠을 하는 것이. 자, 요건 이제 중간에 아치 부분에다가도 칠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잘 칠해지진 않더라고요. 참고로 그 페인트를 붓끝에다가 묻혀갖고 너무 큰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살살살 펴발라야 골고루 페인트도 퍼지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페인트가 먹지도 않는 그런 좀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해봐야 좀 많이 해봐야 체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좀 밤늦게까지 페인트를 칠했어요. 자, 요거 이제 다 완성된 장면입니다. 그 다음날 다른 쪽 면까지 다 칠하고 나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상당히 보기 좋죠? 약간 보라색기가 들어있는 페인트입니다. 약간 분홍색도 들어있고 핑크색도 들어있는 그런 색깔이었는데 상당히 고급 페인트더라고요. 뭐 노루표 페인트에서 나오는 무슨 페인트인데 일반 수성 페인트의 한 3배 정도 넘는 가격 이었어요. 근데 요 공간 칠하는데 2리터? 예, 2리터 정도가 들었는데 스타코 면이어서 상당히 페인트가 많이 먹히는 것 같았어요. 외부 공간하고 내부 공간이 이렇게 페인트 색깔로 구분이 되니까 상당히 화사하고 보기 좋네요. 자, 이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한 모습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자, 프레임에다가 창문을 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리를 다루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렉산이 좀더 튼튼하고 오래 갈것 같아서, 렉산을 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무로 상하 좌우에 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에다가 이제 렉산을 피스로 고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무를 프레임에다가 고정하고요. 그 치수를 재서 렉산을 주문을 할 겁니다. 자, 렉산하고 거기다 달 문을 주문해서 이제 도착을 해서 먼저 문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제가 만드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처에 이런 거 이제 만드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주문을 해서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가볍고 모양도 뭐 무난해서 주문하길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가져온 문을 경첩을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제대로
위치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첩들 다 고정하고 있습니다. 자, 문은 이제 좌우 폭이 1m로 잡았고요. 그 옆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저것을 이제 세로로 또 프레임을 하나를 더 달아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달까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문을 주문하고 서로 약간 틈이 생길까, 오차가 생길까 싶어서 아예 문을 단 이후에 저 세로 버팀목을 고기에 맞게 용접해서 붙였습니다. 자, 다 붙이고 나서 이제 그 지저분한 거를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장면이고요. 저걸 다 갈아낸 다음에 저 위를 예전처럼 그 방청제를 발랐습니다. 아내가 바쁜 와중에 도와줘서 방청제 작업은 쉽게 끝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청제 마르는 거 하루 정도 걸렸고요. 옆에 렉산을 한번 달아봤는데 다 흰색인데 나무 틀이 밝은 나무색이니까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나무 틀까지 다 다시 흰색으로 칠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흰색을 전체적으로 다시 입히는 날이라서 지난번에 방청제 발랐던 거와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흰색 중에서도 이제 좀더 위에 흰색을 입혀야 될 부분은 샌드페이퍼로 지금 갈아주고 있어요. 자, 가는 건다 끝났고, 그 다음에 요 앞에도 나머지 공간에 렉산을 달아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나무로 프레임을 달고 있습니다. 잘안 들어가면 이렇게 고무망치로 쳐서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무 프레임을 피스로 프레임에다가 고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무에도 흰색으로 페인트를 칠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도 샌드페이퍼로 좀 갈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곱게 갈아내야 더 칠이 잘 올라가겠죠? 자, 이쪽에 있는 프레임에도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장착돼 있던 렉산을 다시 풀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다. 세로 프레임에도 먼저 흰색 페인트를 입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나무 프레임, 렉산을 고정하기 위한 나무 프레임에도 흰색 페인트를 입히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흰색으로 바뀌니까 훨씬 통일감 있고 보기 좋은 모습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 전체 메탈 프레임에다가 흰색 칠했던 그게 남아있는 거를 일부러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요번에 다 전체적으로 흰색 칠하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자, 다 칠했고요. 기존에 있는 현관 속에도 타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위에다가 타일을 더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60-60cm짜리 큰 타일을 사와가지고 그거를 깔기 전에 먼저 모양을 맞춰서 재단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깔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치수에 따라서 재단을 해가지고 끼워서 맞추어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 타일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또 60-60짜리라서 자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타일 자르는 기계를 사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좀 떨어져서 타일이 부족할까봐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이제 타일 자르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보통 일반 타일은 저렇게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지나가면 쉽게 깨지거든요. 근데 이건 뭐 10번, 20번 해가지고 겨우 잘라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재단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드를 갖고서 타일을 붙이려고 하는데요.
타일 붙이는 그 시멘트 본드는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야외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 변화라든지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야외용 타일 본드가 따로 있는데, 보니까 이제 듀폰에서 꽤 괜찮은 게 나와서 저희는 이제 듀폰의 제품을 구입을 해가지고서 이걸 쓰려고 지금 물에 잘 섞어가지고 혼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에 있는 현관, 그 기존에 있는 타일 위에다가 덧대기 위해서 본드를 바르고 있어요. 자, 먼저 한 장을 붙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또 붙이기 위해서 본드를 바닥에 바르고 있습니다. 자, 저 타일을 가지런히 붙이기 위해서 뭐 높이를 조절하는 뭐 그런 그 부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그걸 사가지고서 사용해 봤는데 뭐 사용하는데 어렵지도 않고 일단 그 단가가 굉장히 싸요. 부품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저 부품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정리해서 올릴까 합니다. 자, 안에는 이제 거의 다 본드를 바르고 그 위에 타일을 올리는 모습, 거의 끝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상당히 진도가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가림 공간, 바닥에다 화판을 단단하게 붙이고요. 그 위에다가 본드, 야외용 본드 발라가지고 타일을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런하게 만드는 그 부속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칸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 마지막 칸들 붙이기 위해서 본드 바닥에 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본드가 조금 부족한 듯 해가지고 억지로 닥닥 긁어서 붙이느라고 좀 긴장이 됐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약간 부족하나마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자, 지금 이제 다 붙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마지막 짜투리들 붙이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타일들이 다 완성됐고요. 그 다음날 다 굳어서 그 부속들을 이렇게 차가지고 잘라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없어지고요. 그 위에다가 눈금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백시멘트 구매한 거를 물에 잘 섞어서 비닐봉다리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서 저렇게 짜서 틈에다 짜가지고 집어넣고 손으로 정리하고 손가락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물휴지로 근처 잘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보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 물휴지를 한 통이나 다 썼습니다. 이 작업하면서 아무래도 지저분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예. 자, 계속해서 닦아내면서 작업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닦아도 닦아도 계속 흰색 얼룩이 남아서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 앞에 좀 턱이 진 곳을 백시멘트 발라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공간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렉산 남아있는 거, 그문 옆에 공간에다가 끼우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조금 수치가 남아서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미리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피스로 박아가지고 고정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렉센 다 닫았어요. 자, 타일 완성됐고요. 현관 공간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뭐 중간에 뭐좀 놓게 가구도 갖다 놓고요. 완성된 모습인데 안에가 되게 따뜻해요. 나중에 온실 만들면 너무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요.